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 그곳을 떠난 지 벌써 1년.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와주세요. 초대합니다. 나의 1주년 추모식에. 걸어서 가면 되지. 대체 누가 주인이야? 어이 털려 진짜. 걸어서 잘만 다니더니 왜 갑자기 자전거 타령일까? 우리 거잖아. 누가 손 대는 거 없으면 좋아. 학교 늦겠다. 얼른 가. 누구 편이야. 도장 찍어놔. 캠프 간대 강릉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 동네 싹 접수하려나 봐요? 그러게. 아예 눌러 앉을까? 헐. 내놔요. 아, 타고 갈래? 임유정, 안녕. 어. 걸어가니? 태워줄까? 어? 늦겠다. 얼른 타. 들고 가면 아무래도 무겁겠죠? 그렇지, 무겁지. 그럼 뭐. 초의 기본은 심지예요. 중심에서 잘 버텨줘야 촛불이 제대로 타니까. 아, 참 이거 잘 안 되네. 좀 볼까요? 아, 예. 심지는 만드는 사람 따라간다는데 역시. 참, 뭐 아까 보니까 누님도 별수 없던데요. 시끄러워. 에이, 촛불은 흔들려야 제맛, 심지는 기울어져야 제맛이래요. 그죠, 쌤? 아, 우리 쌤도 흔들리시네. 심지가. 그녀는 모릅니다. 새심지 같던 내 마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녀가 이곳에 온 지 벌써 사흘이 되었네요.
싫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태수 씨 좋아할 거예요. 추모식이 조촐하죠. 애아빠 블로그 이웃분들께만 연락을 드렸어요. 그 블로그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은 전부터 봐오셨으니까 어쩌면 그이랑 가장 가까운 분들이 아니었을까 해서요. 솔직히 김 빠졌지. 다 아는 면상들이라. 아니다. 안 심했나? 1년이나 지났겠다. 초대장도 받았겠다. 제가 태수 씨 애인이에요. 이러면서 젊고 이쁜 게 떡하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그이 그럴 리 없잖아. 아, 그럼요. 그럴 리 없죠. 태수의 놈이 딴짓하는 놈은 아니잖아요. 뭐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 어? 아 뭐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머리끈에 잡고 그냥 찰래? 어? 못할 거 있어? 당신 그랬다만 봐. 관뚜껑 바로 연다. 독한 애편네. 어 진짜. 어 진짜 독했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우리 그이랑 많이 친했나 봐요? 저랑요? 설마요. 블로그 이웃이 몇 안 되던데. 아, 제가 억지로 졸랐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제 이름? 네. 아, 거봐. 이 박준이가 선배한테 늘 존재감 제로였다니까요. 우리 그이가 좀 이상했네요. 이렇게 이쁜 후배를.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뭐 서운하진 않아요. 팬이었거든요, 전부터. 잘생겼다, 우리 선배. 아직도 안 믿어지네요. 늘 취재하다 현장에서 가고 싶다 했어요. 거기가 어디든 화장까지 해서 뿌려달라던 사람이니까 그이다운 마지막이었다 싶어요. 그래도 그날은 아닐 수 있었는데. 오니까 좋네요. 여기저기 선배도 보이고. 와, 게스트하우스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 안 됐어요. 살림에 보태볼까 시작했는데 시원찮네요, 아직은. 그럼 오늘 방 있어요? 어, 두세요, 언니. 아, 다 마를까 모르겠네요. 갈 때까지. 아, 설마 일주일이나 걸릴까요? 강릉 오늘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간만에 정말 짠 거 있죠? 집에 가봐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여기서 떠나려고요. 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어디 가나 봐요. 실은 어제 여행 가려다 펑크냈거든요. 아 그지됐다 했는데. 웬걸? 여행사에서 위약금 퉁쳐준다고 다음 주에 가래요. 저야 땡큐죠, 백수처지. 회사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뭐 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여행은 어디 멀리 가나 보다.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요? 우수아이아라고 아르헨티나 저 밑에 지구 끝이래요, 거기가.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끝이라니까. 아, 섹시하잖아요. 왜 그래? 오늘은 이만하죠. 이제 좀 괜찮다 했더니 또 무슨 일이야? 역시 쏙 빠져서. 얼핏 본 거네. 기억하는 네가 용타 나는.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 이리 왔으면 몇 놈들을 잡아서 바로 조쳤어야지. 너도 참 깝깝하다. 야, 막말로 걔가 오피스 와이프였다 치자.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죽었으면 내 남편 아니니? 언젠 관뚜껑이라도 열겠다며. 그거야. 아니, 어쨌든 오바야. 둘이 뒤엉켜 있는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죽고 못 산다 티내는 메시지가 있든지. 과부 팔자도 서러운데 괜히 주름살 긁어면 오지 마, 응?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선배 예사모문 아니었어요. 그죠? 그이가요? 네. 막 인터뷰할 때 근육 여기 막 울룩불룩해가지고. 글쎄요. 저기 준희 씨, 생일이 언제예요? 6월 30일이요. 왜요? 아, 여기 있는 동안이면 미역국이라도 끓일까 해서요. 아, 아깝다. 좀만 늦게 나올걸. 여보, 차 좀 세워볼래? 웬 꽃이에요? 그냥. 뜬금없다.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 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그날 넋놓고 그 애를 보던 당신, 나 정말 잘못 본 거라면 좋겠어. 샤갈의 생일은 왜 당신의 비밀글이 됐을까? 그것도 유일한 이날 꽃은 내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거지? 답답해 여보. 말없는 당신이 오늘따라 더 원망스럽다. 대박. 뭐하러 이래요? 어제 언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어디 아파? 고맙지만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요. 두 번은 저도 힘들죠. 드세요. 먹어. 새우젓 넣고 콩나물국 좀 끓여봤어요. 헐, 아빠 좋아하던 건데. 그지, 맞지? 식구니까 식성도 비슷할 것 같아서. 아빠 거예요. 아, 죄송해요. 들어요. 짜증나. 뭐 하는 짓이야? 아빠 인터뷰래잖아. 숙제가 없는 걸 어쩌라고. 아빠가 왜 없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럼 네 머리랑 네 마음이랑 다 거기 있잖아. 있음 뭐해. 좋은 기억 단 한 개도 없는데. 그럼 내 기억 좀 빌려줄까? 있을지도 몰라서 스탠바이 중이었습니다. 당직실은 봄인가? 여자 당직실은 없어서요. 스튜디오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기다려. 몸 관리도 일의 연장인 거 모르나? 프로답게 처신해. 아빠랑 설마 그렇고 그런 사이? 김유정, 그런 거 아닌 사이. 사람들한테 은근히 세심하시고 따뜻하셨어. 무뚝뚝 무덤덤이 아니라? 그렇지 않대도 옛날에 아빠가 또 엄마 초 만드는 모습을 바랐단 얘기 하려고? 아님 나 아토피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온 얘기? 구려, 다 옛날 버전이잖아. 바빠서 그렇지 아빠 변한 거 없어. 치, 개뻐. 아빠 그렇게 기억하면 네 마음은 좋아? 아 몰라. 김유정. 미안해요. 애가 사춘기라. 에이, 저 정도는 약과예요. 전 실어증 걸린 줄 알았대요 엄마가.
캠프 왜 못 가? 올해는 쉬자. 누구 맘대로. 이번엔 엄마 말 들어. 응? 대신에 됐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유정아, 자전거. 김유정, 안녕. 헐. 내 기억 좀 빌려줄까? 괜찮아. 금방인데 뭐. 준희 씨. 괜찮아요? 살았다. 아, 제가 가끔 이래요. 자다 죽나 싶게.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멀게 느껴지세요? 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갑자기 다 사라졌거든요. 같이 산책 갈래요? 그이 말하는 건가요? 네? 사랑했다는 사람 우리 그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도리도 그렇고 그이 성격이 아무한테나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 뭐 성에 안 찼겠죠. 실은 저 구박덩어리였거든요. 아깐 죄송해요. 유정이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전 산책팀 갔다 올게요. 아, 돌려드릴 타이밍을 놓쳐서요. 고마워요, 갖고 있어줘서. 이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 유품 제가 하나쯤은 갖고 있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아, 어차피 잃어버린 줄 아셨잖아요. 엄한 데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언니! 잘 됐다. 이따 집에 같이 가자. 김유정, 너 캠프 안 간다며? 너랑 상관없거든? 상관 있는데. 잘해봐. 서로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 남자 안 믿어요. 응?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바람둥이라 평생 고생했대요. 엄만 아빠가 명절 봐서 과부됐고요. 자고로 남자는 해프거나 명절거나 이 두 가지예요. 인생을 그런데 낭비하면 되겠어요? 야, 그런 억지가 어딨니? 아, 중2병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거든요. 그냥 질러, 좋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없어지면 어쩔래? 그래 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바빴어. 살기 참 힘들었거든.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지 못하니까 짜증만 나더라. 사과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했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두 분 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아낌없이 말할걸. 왜 아껴뒀을까? 닮는 것도 아닌데. 내 맘 솔직히 드러내고 살자. 그때 다짐했어. 근데 그것도 맘처럼 안 되더라. 또 그냥 보냈어. 누구 또 죽었어요? 박준희. 네, 선배님. 주어 한 번, 시제 두 번 빠졌어. 우연일까, 실력일까? 죄송합니다. 육하원치만 잘 맞춰도 반은 먹고 간댔잖아. 몇 번을 말해, 대체? 기분 더럽지,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역 같아야지, 이 정도면. 자존심도 없나? 지금 기분, 육하 원칙에 맞춰 말해봐. 선배님! 어서! 뭐 하는 거야? 좋아해요. 제대로, 그게! 뭐해? 언니! 아, 미안 미안.
화를 내? 승진 때문에 지역 근무까지 나서서 가는 거 나 바라지 않아. 2년만 참아. 나 혼자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여기 이사 올 때 뭘 했어? 유정이만 좋아지면 된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 당신 욕심이야. 이 동네 참 변하지도 않네. 형수님. 안녕하세요. 추모식 때 못 와서 많이 서운하셨죠? 바쁜 거 다 아는데요. 바쁘긴 합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 잘 안 돌아가나 봐요. 혹시 박준희 씨 아세요? 강릉에 같이 있던. 그럼요. 아, 제가 마음에 든 친구거든요. 철우 씨가요? 예. 근데 형수님께서 어떻게 준희를. 삼촌! 하필 선배 집이야. 여행은 어쩌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가지 말라도. 병원에 가자. 수술 받아.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다며. 수술 안 해도 어쩌면 평생 이 상태로 살 수 있댔어.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뇌동맥류 그거 머리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거야 너. 태주 선배 그렇게 되고 나 쓰러졌어요. 그 덕에 알게 된 친구니까 그냥 그럭저럭 데리고 살래. 선배가 없어서 살기 싫은 건 아니고. 그냥 세상 천지 나 혼잔데 뭐하러 아둥바둥 살아요. 안 그러고 싶어. 너 지금 웃으면서 나한테 칼침을 꽂은 건 알아? 캠프 갈 거야. 안 된다고 했지? 왜? 강릉이라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 가면 누가 잡아먹는데? 너 점점 준희 씨가 가라듯? 아까 둘이 그 얘기했어? 헐, 왜 언니를 탓해? 언니 아무 잘못 없거든? 편들지 마. 다 아빠 탓이야! 앉아! 맨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안 슬퍼. 안 보고 싶어! 그럼 아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해야 돼? 내가 왜! 언니. 혹시 샤갈의 생일 알아요? 아니요. 언젠데요? 진짜 생일 말고 생일이라는 그림이요. 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에요. 참 힘든 날이다 여보. 당신이 나라면 유정이를 강릉에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애가 오고부터 모든 게 엉망이야. 당신은 내가 알던 모습 그대로 맞는 거지? 난 믿고 싶다. 그래서 이해한테 내 남편은 끝까지 내 남자였다고,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속 시원히 말했으면 좋겠다 여보. 언니 나 많이 드세요. 맛은 겁나 없겠지만. 그럼 더덕 같이 밥 먹어야겠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갈 거야. 밥 먹고 가. 유정이 남자친구 생겼구나? 어? 아니에요. 네 집 아들인가? 잘생겼네. 아주 잘 어울려. 아니라니까요. 너 이 동네 안 살아? 왜 아무도 몰라? 빨리도 물어본다. 맨날 리자랬잖아. 공원도 왔다 갔다. 왜 그랬을까? 늦겠다. 해픈 거 싫어. 일찍 죽어도 싫어. 명심해라. 너 오늘 밤에 시간 좀 있니?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조각칼로 테두리를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준비하신 사진 꺼내볼까요? 짜잔. 짜잔. 샤갈의 그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니 말 듣고 찾아봤어요. 오, 두 사람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봐요. 이야, 완전 좋아 죽네. 둘이 애인인가 봐요. 한 사람은 생일이고 한 사람은 축하해주고. 얘네 분명히 결혼 전이다. 생일부터 살아봐. 지겨워 죽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한텐 슬픈 그림이겠어요. 왜요?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현실이 다르면 아프니까. 오, 말되네. 그 이를테면 그 사랑하지만 티내면 안 되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애당초 떳떳한 사랑을 해야지. 딴 말인데 태수 씨는 후배 생일 잘 좀 챙겨줬어요? 설마요.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낸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려오는 가을 태풍 소식에 크게 한숨 짓고 있습니다. BCK 뉴스 김태수입니다. 쇼핑되는 만큼 한가한가? 아, 오늘은 좀 봐주세요. 제 생일이거든요. 이건 제 생일 선물이에요. 아. 이거 봐. 예쁘죠? 꽃다발. 생일에 꽃 하나 선물해줄 사람이 없나? 선배님이 좀 주시든가요, 그럼. 씨 생일 6월이라면서요. 네. 좀 전에 말한 그날 작년 8월 아니었어요? 아마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음력 생일이라. 근데 언니는 그날 어떻게 하세요? 찜찜하면 내보내. 실은 나도 들은 게 있어. 카페에 왔더라고. 근데 뭐 태수 씨 없는 세상 살기가 싫다. 어머 얘, 너 행여 태수 씨 오해하지 마라. 막말로 걔가 꼬리를 쳤다 한들 그이가 눈이나 꿈쩍할 사람이니? 안 그래? 그의 마음 철호 씨 알았던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이랑 아무렇지 않던가요? 좋아한다면서요, 준희 씨. 선배를 믿었으니까요. 혼자 마음에 담아둘지언정 절대 틈을 보인다거나 헛된 짓 하실 분 아닌 거 알았으니까요. 그이도 알았나요? 철호 씨가 눈치챈 거.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두 사람 연애질 방해한 걸로 보이나? 태풍 온대잖아. 천방지축 은혜를 위험천만한 데로 보내고 싶어? 지금 그 말씀이요. 위험 수위 넘은 거 아십니까? 이제까진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 지금 아주 티나게 흘리셨다고요. 그날 바다는 정말 매서웠어요. 방파제에 서자마자 선배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사이도 없이 그렇게. 블로그 괜히 열어봤나 봐요. 모르는 게 나았을걸. 선배, 형수님 많이 아끼셨어요. 선배 방식대로 두 사람 다
사랑한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었어요, 그이. 박준이가 김태수 마음 모르는 거 확실해요? 알면 선배한테 더 미련떨까 봐 말 못했습니다. 다들 눈물 겹네요. 그의 마음 그 애한테 알려주기 싫어요. 알려주지 말아요, 절대. 언니, 무슨 생각해요? 불러도 못 듣고. 아, 학원 가는구나. 아, 엄마 집에 계셔? 관심 없거든요. 그보다 오늘 디데이예요. 응? 누구 말처럼 그냥 확 질러버릴 거예요. 응원해 줄 거죠? 응. 언니, 그만 나가줄래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아, 대체 왜 이래요, 언니? 가요, 제발 나가라고! 다 엉망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불편한 대로 중심 잡으면서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어. 이제 나한테 뭐가 남았니? 대체 왜 이래요, 언니? 여기 왜 온 거니? 친한 사이도 아니라면서. 그 이가 이뻐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래도 한 번은 와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마지막? 뭐가 마지막인데? 그래요. 나 선배 좋아했어요. 초대장 보는데 선배 그리웠어요.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고. 이런 기회 마지막이겠다 싶어 왔는데 선배 손때 묻은 집에서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래서 더 있고 싶었고. 잘못인가요? 나 혼자 선배 좋아한 게? 과연 너 혼자였을까? 잤니? 언니! 솔직히 말해봐. 니네 둘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선배까지 모욕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내 남편 편대는 거니 지금? 정말 나 혼자였어요. 기침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감정이라 어쩌면 선배도 느꼈을 테지만 그치만 선배 단 한 번도 틈보인 적 없어요. 남의 남자한테 흘리고 다니는 게 자랑이야? 왜 그렇게 떳떳하니 너는? 나 혼자 그랬다 해서 달라진 거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책임을 질래? 그 나쁜 놈 네가 다시 살려낼래? 언니! 기침처럼 튀어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까불지 마. 사랑은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아무데나 아무 때나 그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좋아했던 마음까지 잘못이라면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언니, 저 선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 하나면, 그 한마디면 배부르게 살 것 같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 비하면 언니, 배부른 투정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 차라리 선배도 날 좋아했다면, 그렇다면 이해하겠어요. 오히려 앞에 대고 원망할 수 없으니까 언니는 더 억울하겠죠. 죽은 사람도 내 남잔데, 내 남자가 딴 여자 좋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입 다물어. 근데 아니잖아요. 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선배 인격까지 지금 모함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이랬어. 다 가졌잖아요. 선배 마음, 선배 목도리, 하다못해 블로그까지 다 가졌잖아. 너 때문에 죽었다고. 니까지 게 뭔데? 너랑 지랑 무슨 상관인데? 왜? 대체 왜? 그게 아직도 모르겠니? 너 다칠까봐 김태수가 대신 나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개죽음 당했다고. 이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도 기회는 많아. 아, 선배가 또 뺏으면요! 병력 보니까 뇌동맥류 같으네요. 괜찮을까요, 스님? 아무 일 없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깨어난다 해도 수술 안 하면 이런 일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위험해지니까 늘 마지막이다 각오해야죠. 미안, 많이 늦었지? 집엔 뭐라고 했어? 내일 쉬는 날이잖아. 엄마 아빠 밤 낚시 가했어. 잘 됐다. 늦었어. 가면서 얘기하자. 잠깐만, 우리 어디 가? 캠프. 캠프? 우리끼리 가자고. 싫어? 아니, 근데 집에서도 알아? 가출했어. 뭐? 뛰어, 늦겠다. 기다렸다가 차차 타자.
대해 서운하시 전합니다. 아, 미경 언니. 네? 유정이가요? 언니 같이 가! 언니 같이 가요. 어디가 그 몸으로? 빨리 타요. 빨리 타. 아, 빨리. 내가 미쳤지. 죽은 사람이 뭐랄까. 괜찮을 거예요. 아, 참, 신고는 했어요? 유정. 파란만장 첫 가출, 첫 데이트. 아저씨, 터미널이요. 유정아! 이제 이놈의 진짜인데. 일로. 잠시만요. 아, 언니 참으세요. 아 그러고 누가 캠퍼 안 보내주래. 뭘 들었다고 큰 소리 아주 일로 안 돼. 잠시만요. 치려면 저를 치세요.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질르라며. 아이, 고백하랬지. 가출하랬니? 뒷감당 어쩌려고.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쨌든 고마워요. 책임도 있어요. 미쳤지. 가출을 해? 아니. 저 안에서 누군간 이사를 가고 누군간 이사를 오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하겠지. 하지만 동네는 변하지 않아. 나도 그럴 거다, 여보.
받아. 그 인간이 남긴 거야. 너한테 주고 싶은 꽃다발, 생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질질 흔적을 남겼더라. 그치만 양심은 있어서 책임질 수 없는 마음이라 외면했을 거야. 언니, 사랑이란 거, 그거 어쩌면 바다랑 비슷하지 않겠니? 얕은 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데는 조용하잖아. 이게 뭐야? 그 인간 한마디면 세상 배부를 것 같다더니 설마 더 필요해? 난 나 같은 거 살 자격이 없어. 내가 뭐라도 따르지 마. 살아. 수술 받아. 양심 있다면 대놓고 내가 미워할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나 죽을 때까지 너 욕할 거야. 나 그 힘으로 살 테니까 너도 즐기게 살아. 나보다 먼저 그 인간한테 가면 그땐 정말 용서 못할 거야 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언니. 그 애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이는 그의 식으로 나 또한 사랑했다 믿으니까요. 누구나 비밀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함부로 들여다본 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었어요. 일하던 현장에서 그것도 그의 대신 갔으니 그인 지금 행복할까요? 나쁜 사람. 준이, 수술 잘 끝났습니다.